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을 평생토록 찬송하는 자리에 떠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사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준비된 찬송과 예물을 함께 연락해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덮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두 달간에 걸친 선교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이제 지금 현재 1200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개척교회, 수도권교회에 가서 지금 아이들 사역 또 예배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쯤 돌아올 텐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선교 일정이 해외까지 어제 새벽에 다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까지 이제 마쳤는데 월요일 날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더니 한국으로부터 아주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부산 외대 학생들이 MT 갔다가 9명 그 어린 아이들이 건물이 붕괴되면서 압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도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은 편안한 데도 아니고 아주 험한 데고 오지입니다.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두 글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 은혜입니다. 아멘. 또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31번째 강해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고자 했던 장소도 아니었고 성령께 강제적인 떠밀림으로 왔던 빌립보였는데 기도처를 찾다가 일단의 무리 여자들을 만나고 그 여인 속에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고 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종들도 만나고 그렇게 그 종을 고쳐주면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한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매질을 겪게 되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한밤중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을 경험하면서 풀려나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일행들이 데살로니카로 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만만치 않은 환경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 1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습관대로 그들이 제일 처음에 찾았던 데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회당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여기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 바울의 하던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생이 그저 가는 곳마다 본업이 복음을 전하는 본업이었어요. 이게 그의 삶이었고 이것이 하나의 자기 관례가 되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해서도 새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세 번 지나는 동안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3주 동안 뭘 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앞을 좀 잠깐 보실까요? 여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은
성경을 인용해서 논리 있게 질서대로 성도들에게 배열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아직. 그러면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겁니다. 근데 강론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자,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소치올림픽, 또 한 주간 일어났던 무슨 시사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도 장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성경을 말하는데 오늘 바울이 성경을 인용해서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설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야, 오늘 교회 가면 무슨 재밌는 얘기 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면 설교가 만담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설교도 퍼니즘에 빠지게 돼요. 재미주의. 아유, 설교가 재미가 없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 타락의 시작이에요. 설교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오늘날 청중들이 뭘 필요로 하나? felt need의 설교의 출발점을 찾아요. 위험한 짓이에요. 설교는 성경을 말하는 시간이고 성경의 주제는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 오늘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렇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신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구약의 성경의 주제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아멘? 예,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아주 상반된 극단의 반응이 벌어집니다. 첫째, 4절을 보십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귀부인들, 고관 대적 부인들이 또 헬라 사람들이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깨지고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편 이면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5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 아닙니까? 실질적인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저작거리, 시장거리를 얘기해요.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한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동원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여기 야손은 바로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쳤던 회당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도 그 복음을 듣다가 복음에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집에 이 이상한 사람들을 감추었나 보다 하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회당장 집을 습격을 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절 다 같이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앞을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이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 문을 나서면 여러분들이 내딛는 걸음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혹독하게 자기를 몰아치던지 세상 끝에 천사와 세상 앞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구경거리가 뭔지 아세요? 로마 부대가 전쟁을 하면 노획물을 갖게 되죠. 그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앞에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이제 로마 시내로 도요를 해 들어가면 뒤에 전리품들, 그 중에 맨 끝에 포로들을 묶어서 끌고 와요. 향을 피우면서. 이게 승리의 향입니다. 그리고 향내가 나면 벌써 아, 우리 부대가 승리를 내서 돌아오는구나 시민들은 알고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연도에 쭉 묶여서 들어오는 노예들을, 포로들을 구경합니다. 그게 구경거리예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키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경거리가 되거나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는 아닌 거죠.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고발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하에 그 통치 밑에 삶을 살던 모든 시민들은 거리에서나 어디서든지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국하의 모든 시민들의 아주 철저하게 들어와 있는 인식세계예요. 인식세계. 이번에 그 북한 식당을 잠깐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었어요. 북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뭐 나이 먹어야 21, 22, 23 어린아이들이에요. 물었는데 말끝마다 무엇을 위해 사냐, 왜 이 일을 하냐 물어보면 우리 수령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수령님을 위해서, 그 꽃다운 아이들이 수령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가이사는 적어도 그런 신적인 존재였어요.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들이 들어와서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시퍼런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어지럽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좁혀오는 포위망에 할 수 없이, 10절을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서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유명한 베레아로 간 겁니다. 우리 11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 우리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성경을 촘촘히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문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아주 기분 나쁠 비교급을 써놔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는 표현보다는 신사적이어서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번역상 사실 개인적으로는 신사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영어 번역을 보면 노블이라고 돼 있어요. 노블. 노블이 뭡니까? 고귀한 그 뜻이에요. 고귀한 혈통, 노블. 영어 번역에는. 근데 옛날 우리 고쳐지기 전에 성경은 신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신사적인 성도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근데 새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성도들에게 순화시키고 좀 친밀감 있게 번역을 한다고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의미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 성경 그대로 하자면 더 신사적이어서. 자, 문제는 뭐냐면 왜 비교급을 썼냐 그 말이에요. 그냥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노블해서 라고 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왜 기분 나쁘게 데살로니가를 비교해서까지 더 신사적이어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 두 도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빌립보에 있었어요. 그죠? 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 겁니다. 빌립보는 미국을 비유로 하자면 뉴욕 같은 도시예요. 저는 지금도 무식하지만 더 무식할 때는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워싱턴 DC.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워싱턴 DC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게도냐 성의 뭡니까? 수도입니다. 빌립보는 뉴욕 같은 제일 큰 도시고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격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깨어나고 문명이 들어간 도시예요. 비해서 지금 쫓겨서 도착한 베레아는 산동네 밑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산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 베레아가 오지라 그 말이에요. 그럼 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훨씬 세련되고 고상하다고 해야 맞는 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어디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시골 동네 깡촌 산자락 밑에 사는 사람들이 더 고상하대요. 더 신사적이래요. 더 너그럽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너그럽다는 말, 노블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두 개념을 얘기합니다.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그 뜻입니다.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수용성이 좋았다 그 뜻이에요. 어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캄보디아 수도가 프놈펜이에요. 프놈펜. 그 프놈펜에 가면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은 밤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프놈펜에 좀 있었어요. 마지막 방문한 데가 어디였는가 하면 우리 교회 그 출석하시는 성도 가운데 프놈펜의 그 우리 서울 위치로 말하면 명동 같은 노른자 땅에다가 몇십억을 들여서 종합대학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시설을 가보니까 캄보디아에서는 최고 좋은 시설이에요. 그게 아주 캄보디아에서는 이거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개 학과가 있는 종합대학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 성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근간에 이 캄보디아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요즘은 이 프놈펜 사람들은 거의 서울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뺀질거려가지고 말이 잘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그 서구의 자본이 들어가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자본력이 들어가면서 돈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경제적인 논리와 가치로 말을 해야 되고 이게 개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비교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앞에 3일은 어딜 갔다 왔냐면 저 시아노쿠 빌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뿌레노 이런 아주 그 거의 밀림지대 같은 문명의 혜택이 동떨어진 오지를 우리 청년들이 가 있는 곳에 쭉 심방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요. 옷 입는 것서부터 사는 주거지 하며 기가 막혀요. 밥을 해놓으면 절반은 팔이고 절반은 밥이에요.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는 분들인데 우리 청년들인지 가서 사역리를 전하고 의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 광경을 잠시지만은 보고 왔어요. 그 새까만 아이들이 새까맣게 몰려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뭐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뭐 세련되게 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죠? 온울하게, 엉성하게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냐 하면 그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마르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죠. 거기다가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쫙, 쫙 그냥 물이 들어갑니다. 마치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처음에는 이들에게 문명의 혜택이 더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의료보호와 시설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세 차례 와서 보니까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징 하더라고요. 복음을 들은 그도 복이지만 그거를 깨닫게 된 우리 청년의 심령이 얼마나 복된지. 아, 얘가 정말 이 세상이 빵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임을 보았구나. 이걸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베레아 지역은 산자락 밑에 깡촌 마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한복판에 로마를 대신한 수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은 선입관과 편견 없이 복음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편견이,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 해악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역사의 해악을 주었던 히틀러 같은 인물, 그런 민족적 편견 때문에 애꿎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깨서실에 밀어넣었잖아요. 그것도 떳떳한 정의감을 가지고 한 짓이에요. 지금 가는 곳곳마다 이들을 흔들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깡패들을 동원해서까지 이 베리아까지 깡패들을 쫓아보내요. 나중에는. 그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관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무서운 정죄를 낳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편견을 따라서 한 짓이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왜 제목을 신사적인 성도라고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복음을 받는 데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손가락에 꼽을 만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로마의 이방 장군, 장교,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극찬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믿음의 정체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요. 종을 고쳐줄 것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행차를 하세요.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제 아래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여 말씀만 하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나이다.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를 중간에 전달받고 예수님이 칭찬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이 일절 없었습니다. 사람은 늘 그렇죠. 편견을 일반화시키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대학 다니는 학생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대학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편견을 일반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그 러시아 피겨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전부 막 러시아를 거꾸로 해가지고 아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러시아를 거꾸로 하면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걸 누가 또 문자로 열심히 보내줘서 알았어요. 평소에 몰랐는데 그게 소위 하나의 편견이에요. 편견이 잘못 발전을 하면요 역사에 무서운 폐단을 가져다 줍니다. 적어도 베레아 사람들에겐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1절 다시 보세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째는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올인했다 그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관한 한 올인했다라는 말은 삶의 첫 번째 순서를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두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릴 쯤 되면 또 한번 각인시켜야 되는 운동 하나가 있죠. 3.1운동. 이번 주 토요일 날이 3.1절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시작을 알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3.1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했다라는 말은 조사하고 검토하고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먹고 또 씹어보고 이 뜻입니다. 반복되는 일관된 삶의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뭘 했죠? 뜻을 풀어 이렇게 돼. 자, 앞을 보세요. 이제 오늘 이 뜻을 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설교 시간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뜻을 풀어라는 말은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 안에 네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복창을 부탁드리면 따라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씨를 심다. 다시 한번 합니다. 씨를 심다. 여러분, 씨를 심는다라는 말이 뜻을 푼다라는 말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될까요? 자라겠죠. 근데 이 자라는 데는 금방 자랍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뜻을 풀어라는 말은 첫 번째 씨를 심는다, 씨를 뿌린다라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뿌려지고 심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반드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꽃을 못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뿌리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국 이 전체의 스토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가만히 바울의 행적을 조사해 보세요. 가는 데마다 오래 머물질 못해요. 시끄럽게 울어서. 쫓겨다니고 쫓겨다니고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쫓겨서 사라지지만 그 지역에 머물 수 없지만 뭐가 계속 남죠? 던져진 씨가, 던져진 복음이 남아요. 그 복음이 남아서 교회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뒤집어 놔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개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을 해변가에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는 말을 해요. 뭘요? 성도와 교회를 뭐에 부탁한다고요? 사람에게 부탁 안 했어요. 뭐에 부탁을 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아멘? 제가 이번에 참 고마운 쪽지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대만에 가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사역하는 현장을 쭉 이제 몇 차례 걸쳐 좀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다 못 돌아봤어요.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갔는데 제가 이 쪽지를 준 사람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떠나려는 저를 붙들더니 이걸 줘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뭔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앞부분하고 끝부분은 너무 오글오글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차마 이렇게 제 입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게 이 편지를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 부분에 아주 담임 목사로서 흐뭇한 내용 하나가 고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늘 저희 성도들에게 원액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썼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 끝모를 때까지 넓은 저의에 한번 맞닿는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인간적인 인기를 구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세몰이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듣든지 반대를 하든지 매질을 당하든지 그가 맡은 본분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무식하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나는 뿌리고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다. 계속 쫓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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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요? 말씀이 남아요. 여러분, 말씀이 남아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 교회가 삽니다. 그 역사가 삽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뜻을 풀어라는 말 속에 담긴 두 번째 큰 개념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늘이 열리다.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다. 이걸 계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이라는 책은 IQ로 깨달아지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죽었던 걸 열어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 그럽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성경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야곱의 어둠 밤길 노숙하는 광야에서 한밤중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열려서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찾아오신다는 사건이에요. 이름은 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어둠을 흩어내고 전부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에바다. 다시 한번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들린 귀신에게 예수님이 에바다 하면서 그 권세를 쫓아내고 입을 열어서 귀를 열어주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발견해요. 평소에는 꾀죄죄하고 평소에는 얼굴빛도 죽어있던 자매인데 갑자기 얼굴빛이 살아나고 윤기가 나기 시작해. 표정이 살아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뒷조사를 해보면 연애를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매들 가운데도 얼굴빛이 죽어있는 건 그 남자들의 아주 불손한 소행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투영이 되죠? 자매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얼굴이 좀 자유롭게 생긴 자매라도 사랑받기 시작하면 얼굴이 피어나요. 정말 피어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순간 죽었던 오감이 열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 예, 1차적으로 담임 목사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조사해 봐야 돼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는 문제는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씨가 던져지고 심어지고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죽었던 오감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지혜가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타난 역사였어요.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마음을 열어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다녀보면요, 야 이곳에 이렇게 악한 곳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 네, 그게 너무 불신앙적인 사고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브레인옵이라는 데 가서 어느 학교에 들어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판토마임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애들이 새까맣게 몰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순서에 뭘 했는가 하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무언극을 했어요. 무언극. 무언극을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을 무언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극을 아이들이 보면서 손을 모으고 영접 기도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뜻을 풀어라는 종합적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영혼을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준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60주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첫째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백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내 의지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는 풍성한 결실이 여러분 인생 속에
맺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201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여,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이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이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감고 이런 제목을 함께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의 내용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성경책에 목이 말라 있어야 돼요. 배가 고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려면 먼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성경에 목마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상고하는 일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을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뿌리고 왔지만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곳을 바뀌게, 그곳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목마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